이게 오빠야라고 요즘 그 오빠야의 노래를 국악 버전으로 할 수 있어요. 국악 버전이요? 네, 진짜 잘해요. 미녀 버전? 아, 미녀 버전. 네, 미녀 버전. 네. 들려드릴까요? 네. 아니요, 들려주지 마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리액션 따라한 거예요. 네. 네, 그럼 하겠습니다. 네.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얘기를 혼다. 어? 오늘 오신 방청객분 중에서 그 성우분이 있다고요? 오~ 오~ 근데 아린 양이 도라에몽을 네. 좋아한다 그래서 같이 도라에몽 개인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우씨 왜 웃어요? 왜 웃었어요? 네? 아 네. 왜냐면요 아린이가 뭐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데 아린 반응이 이게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벌써부터 아린이 반응이 너무 귀여워서 네네 웃었어요. 어? 도라에몽 개인기? 아니요, 제가 이거 마이크 켜져 있나요? 네, 켜져 있습니다. 네, 김희 씨랑 네.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 네. 아 무슨 일이죠? 성우세요? 아, 네, 아, 뭐 일단 네. 아, 지금 성우를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아니 이 목소리 많이 들어본 목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죠. 목소리 좋으십니다. 네, 좋으십니다. 아닙니다. 한번 그러면 도라에몽 한번 소리 한번 내주세요. 어떻게? 아니요, 도라에몽은 비니 씨가 해주셔야 되는데 아, 준비 준비되셨나요? 아, 네, 언제나 네, 준비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죠. 아, 뭐 뭐야? 네, 무슨 대화나요? 아, 비행기다. 아,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데. 비니에몽, 나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날게 해줘. 내 나무 헬리콥터.